태평양 전쟁 개전부터 시작되는 일본군과 영국군의 버마 전선 초반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태국을 침공한 일본군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하루 만에 태국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태국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때 싱가포르로 진격하는 제25군의 뒤를 맡아 태국에 진주한 제15군에는 일본 육군 33사단과 55사단이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15군 사령관은 이다쇼 지로 중장이었고, 33사단장은 사쿠라이 쇼조 중장, 55사단장은 타케우치 유타카 중장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태국이 항복하는 바람에 일본은 버마 작전을 바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하토리 타쿠시로 참모본부 작전 과장에 의해 12월 21일에 내려진 제15군 작전 요령 안에는 작전 목적이 버마 로드 장악과 영국 세력 일소라고 적시되어 있어 일이 잘 풀린다면 일본군에 의한 전체 버마 장악을 노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기록에 의하면 남방군은 중앙에서 내려온 이 버마 진공안을 전혀 예기치 못했으며 두 개 사단의 가용 병력과 현재 수송 수단 등에 비해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과다하다고 느껴서 제시된 버마 진공안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방군과 제15군은 하토리 작전 과장과 계속 절충을 벌여서 일단 버마 남부에 위치한 수도인 랑군을 점령하는 것으로 공격을 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일본군 수뇌부에서는 이미 버마를 기점으로 삼아 인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군 수뇌부에서는 버마 쪽으로 추가 병력을 배치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토리 작전 과장이 동남아에 왔을 때 제25군 사령관이었고 말레이와 싱가포르 작전을 한창 수행 중이던 야마시타 토모유키 중장을 만났는데, 여기서 제25군 산하에서 동원 및 훈련 일정이 늦어버린 제56사단을 대본영이 원하는 다른 곳으로 차출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결국 56사단 주력은 이후 버마 전선으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부 말레이 작전이 잘 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버마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 준비를 하면서 1941년 12월 23일부터 태국 인도차이나의 일본 폭격기들이 랑군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주로 참가한 일본 폭격기는 전쟁 초반에 활약했던 97식 중폭격기였습니다. 이 97식 중폭격기는 1942년이 진행되면서 점점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보통 코드명이라고도 부르는 Allied Reporting Name이 셀리 또는 그웬이었습니다. 셀리도 그렇고 그웬도 그렇고 영미권의 여성 이름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항공기들을 보면 연합군 측에서 이렇게 별명 비슷하게 코드명을 만들어서 붙여놓았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찾아봐도 이걸 2차 대전 일본 항공기에 대한 연합군 측 이름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코드네임즈라는 단어를 종종 썼다고 하기 때문에 짧은 이 단어 코드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부겐빌로 타고 갔다가 격추된 일식 육상 공격기의 코드명은 역시 영미권 여성 이름인 베티였습니다. 연합군 측에서 일본기들에 대해 이런 코드명을 만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연합군 측은 한 가지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연합군은 전투에서 상대하는 일본 항공기들을 정확하고 빠르고 간결하게 식별해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이 자기들 항공기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좀 복잡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제로 전투기를 놓고 본다면 제조사인 미츠비시의 프로젝트 코드가 A6M이고 제식 명칭은 영식 함상 전투기입니다. 여기서 숫자 0은 일본에서 옛날에 진무천황이 즉위한 해를 시작으로 세는 황기라는 연도가 있는데, 서기 2021년은 황기 2681년이 되고 이 전투기가 제식 채용된 해가 서기 1940년이고 이건 황기 2600년이 되기 때문에 뒤 숫자 00을 따서 영식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 자리 프로젝트 코드를 가지고 항공기 식별을 하기도 좀 복잡하고 뒤에 황기 연도를 가지고 부르면 다른 무기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연합군은 일본에서 붙인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명칭을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아이디어는 미 육군 항공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1942년 중반 미 육군 항공대 정보 장교였던 프랭크 맥코이가 일본 항공기를 전투기와 나머지로 나누어서 전투기에는 남자 이름을, 나머지 항공기에는 여자 이름을 붙이는 방법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시스템은 1942년 말까지 미 육군 항공대뿐만 아니라 전체 미군에서 채택됐고 곧 영국과 다른 영연방 국가들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 세분화돼서 훈련기에는 나무 이름, 글라이더에는 새 이름, 수송기에는 T로 시작하는 여자 이름이 붙게 되는 등 변화를 거칩니다. 결국 총 122개의 다른 이름이 일본 항공기에 부여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었고 지금 현재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항공기를 지칭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97식 중폭격기와 일식 육상 공격기도 남자 이름이 붙는 전투기도 아니고 글라이더, 훈련기 등 특이한 이름이 붙는 항공기도 아니어서 각각 여자 이름인 셀리 그웬 그리고 베티가 코드명으로 붙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2개의 코드명 중에 조금 특이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식 함상 전투기는 원래 지크라는 남자 이름이 부여되었으나 연합군 측에서는 제로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고 위에 보이는 제로기의 개량형 모델에는 맥코이가 육군항공대 소속이어서 당시 미 육군항공대 사령관이었던 헨리 아놀드의 별명인 헵을 이 기체의 코드명으로 쓰려고 했으나 아놀드 장군이 안 좋아해서 가운데에 한 글자를 더 넣어 햄프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오카라는 것인데요. 다른 항공기 동체 아래 장착돼서 이륙한 다음에 분리돼서 적함 등으로 돌진하는 개념인데 연합군 코드명은 바카, 즉 일본어로 바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명중하기만 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성공률이 형편없었고 또한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기체를 유도하면서 날아간 후 자폭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인력을 바보 같은 짓에 낭비하는 결과가 돼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오카에 대해 이후에 좀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1941년 12월 23일에 랑군 폭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와라 미치오 중장은 일본 육군의 제3 비행 집단장이었습니다. 제3 비행 집단은 중국에 배치되어 있다가 태평양 전쟁 개전 후 동남아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1942년 4월에는 제3 비행사단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12월 23일의 랑군 폭격에는 80대의 일본군 폭격기와 30대의 일본군 전투기가 참가했고 주된 폭격 대상은 현재 양곤 국제공항이 있는 민갈라돈 비행장과 랑군 시내 중심부였습니다. 랑군은 19세기부터 공원과 호수 등이 많아서 매우 아름다운 도시로 이름을 날렸고 2차 대전 개전 직전 인구는 약 50만에 여러 인프라 등 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당시 랑군 시내를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12월 13일 일본군의 랑군 시내 민간인 지역 폭격으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났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군 폭격기들이 다가오자 거리에서 도망가는 랑군 시민들을 찍은 것이고 이것은 폭격 이후 큰 피해를 입은 랑군 시내 39번가의 사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날 공격으로 1250명이 사망하고 600명이 부상으로 이후에 더 사망했습니다. 랑군 근처에 주둔 중인 영국군 항공대가 일본 폭격기 요격에 나섰으나 큰 피해는 못 주었습니다. 이날 이후 많은 수의 시민들이 랑군을 떠나 피난을 갔고 근로자들도 전부 도망가서 랑군 항시설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버마 총독 레지널드 도먼 스미스가 다음날 폭격을 맞은 거리를 시찰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의 지상 공격 차례가 남았습니다. 당시 태국과 버마 국경지대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 지도와 같은데요. 이 노란 선이 태국과 버마의 국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곳이 당시의 랑군인데 지금은 나라 이름도 미얀마로 바뀌고 국기도 바뀌고 랑군이란 이름도 양곤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도시 이름도 2차 대전 당시와는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지역은 보시다시피 산악지대가 많은데 일본군은 태국 지역에서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산악로를 개척해서 버마 진입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남기관 소속 버마인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았고 태국 당국이 일본군에 매우 잘 협조해서 55사단장이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군 55사단이 험준한 산을 뚫고 버마, 태국 국경지대에 다다랐을 때는 가파른 절벽지대를 통과하다가 짐을 운반하던 말이 상당수 밑으로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 먼저 진출한 일본군은 제55사단 112연대 병력들이었고 타케우치 사단장이 타이쪽 집결지인 메소트에 도착한 것이 1942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제33사단 병력도 주둔지에서 이쪽으로 이동해왔습니다. 일본군은 태국에서 버마로 이어지는 진격로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히는 작업을 하면서 1942년 1월 30일 물메인 지역에 대한 공격에 돌입합니다. 이때 물메인 지역에는 제2 버마 여단 병력과 이후 종전 때까지 버마 전선에서 계속 싸우게 되는 제17 인도 보병사단 일부 병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버마의 연합군은 영국의 토머스 허튼 중장이 이끌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랑군 근처로 태국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지만 이 당시 사령부 기록에 의하면 과연 버마군이 일본군에 대항해 싸울지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 남쪽에는 버마 영토가 말레이 반도로 뻗으면서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물메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지역도 일부 일본군 병력에 의해 장악당했습니다. 1월 30일 물메인에 대한 최종 공격에 들어간 일본군은 연합군의 약한 저항을 무너뜨리고 1월 31일 이른 아침 물메인을 점령합니다. 물메인에서 랑군까지의 거리는 대략 230km 정도였고 일본군 55사단 주력은 물메인 지역에 33사단 주력은 물메인 북쪽에 위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치볼드 웨이벌 장군은 이때 싱가폴과 버마를 포함해 동남아 전체를 지휘했는데 2월 6일에 버마를 방문해서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력 격차는 생각하지 않은 채 일본군의 반격을 가해서 물메인 등을 탈환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한편 2월 9일 일본 남방군은 랑군을 점령하고 버마 중부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계속 진격해서 1942년 2월 19일에는 랑군으로 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탄강 유역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랑군은 백척간두 위에 놓인 상황이 되었고 처칠 영국 수상은 존 커틴 호주 수상에게 전투 경험이 풍부한 호주군 제7사단을 버마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월 15일에 싱가폴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목격했고 싱가폴에서 호주 8사단을 전부 잃어버린 커틴 수상은 이를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전황이 안 좋게 진행되었다면 지금부터는 훨씬 더 안 좋게 될 조짐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랑군 방어의 마지막 거점 시탄강에서의 전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